안녕하세요. 금세상 약초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약초나 또는 봄나물로 많이 활용하는 참나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식물은 지칭개입니다. 한방에서는 이요체라 그러며 아주 귀한 약재로 씁니다. 비를 맑게 하고 소염작용, 즉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봄나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 꽃을 피운 이 식물은 유채꽃입니다. 유채꽃 하면 아마 제주도에 많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울산에 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변에 이렇게 많이 심어놨고요. 또한 도로 주변 양지 쪽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유채꽃이 중간중간 많이 있기도 하죠. 부드러운 수는 봄 나물로 참 좋고요.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어 드셔도 참 맛 좋습니다. 이 유채도 피를 맑게 하는 작용과 즉 소염작용, 염증을 삭히는 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잎에는 비타민C, 비타민A가 매우 풍부해서 침침한 눈을 좀 밝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식물은 이제 싹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원초리입니다. 한방에서는 헌초라 그러고요. 우울증, 불면증에 많이 먹기도 합니다. 또한 아마 시장통에 나가시면 할머니들이 봄나물로 채취해서 많이 판매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맛 좋은 봄나물입니다. 자, 지금 보는 식물은 노란 꽃이 아주 작은 것이 피고요. 잎은 약간 주름이 많은 것이 좀 거친 모습이죠. 햇빛이 잘 들어가는 곳에 이른 봄에 핀다 하여 양지꽃이랍니다. 한방에서는 치자연이라 부르고요. 자, 이 치자연은 혈관 속에, 즉 피떡이라 그러죠. 혈관에 피떡이 막혀서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혹시 자다가 급사를 하거나 또는 뇌에서 터지면 아마 중풍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를 맑게 해서 아주 잘 흐르게 만들어주죠. 고혈압 환자에게도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아주 이쁜 꽃을 피운 노란 한번 식물 보십시오. 아마 이 나무의 꽃을 보고 잘 모르는 분은 산수의 꽃이다 라고 하신 분 계시죠. 아닙니다.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는 잎과 줄기에서 생강냄새가 난다 하여 생강나무라 부르고요. 주로 어혈, 피의 속에 있는 끈끈한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고혈압, 당뇨 이러한 분에게 참 좋습니다. 산에 많이 자라죠. 잎이 나오기 전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운 모습이 참 아름답죠. 생강나무 꽃을 채취 꽃차를 만들어 드셔도 참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물론 약효는 더 좋고요. 봄을 날리는 봄의 전령사 생강나무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땅바닥에 약간 붉은 빛이 돌면서 납작이 붙어있는 식물이 있죠. 뽀리뱅이입니다. 광화채라 그러고요. 나중에 꽃이 피면은 키는 약 1m 정도로 굉장히 커지죠. 이 뽀리뱅이도 혈관 속에 있는 즉 피떡, 피찌꺼기를 걸러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관절이 아파서 잘 못 걷는 분, 이 보리뱅이 채취해서 다리에 묶고 나물에 묶고 많이 드셔보십시오. 물론 나물에 드실 때는 데친 후 살짝 우려낸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리뱅이입니다. 자, 지금 보는 식물은 바위치입니다. 주로 약간 깊은 산, 습도 높은 곳에 가면은 바위 주변에 많이 산다 하여 바위치라 부르고요. 어린 수는 식용, 즉 나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즉 염증성 질환, 몸에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그러다 보니 피부염이나 또는 항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암을 억제하는 즉 예방약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 것이 이 바위치입니다. 여러분들 바위치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이 외에도 나오면 수많은 식물들이 아주 귀한 약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